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가슴 따뜻한 힙합 음악 하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분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떠오르는 몽골 랩 게임의 신예 래퍼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노이드? 노이드라는 래퍼고 어제 올라온 다부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뮤직비디오들을 몇 개씩 본 적이 있는데 다른 래퍼들과 달리 좀 유니크한 바이브가 있고 뮤직비디오들이 제가 이렇게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 보던 래퍼들의 스타일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뭔가 패션 모델 같아.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좀 이거를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어떤 영상적인 영상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영상에 대한 바이브는 옛날에 키드커디 같은 래퍼의 느낌도 생각이 나더라고. 이 다부라는 곡을 이제 구독자분 통해서 이제 가사를 알아보니까 청혼하는 곡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자한테 청혼하는 곡. 결혼 장려하는 힙합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이 따뜻하고 좋아요. 노이드의 다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런 좀 소울풀한 바이브의 멜로디를 오랜만에 들어요. 요즘에 이런 음악 듣기 힘들지. 야,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왜 휴머니즘 같은 것을 강조하는 힙합 음악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되게 초원들이 되게 이쁘다. 결혼 반지. 오, 미술관에 데리고 가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앵글이나 느낌이 되게 예술적이었어. 오, 패션도 되게 이분 나처럼 막 스트릿하게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깔끔하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 패션 모델 같다니까 이분. 오, 이거 뭐, 야, 이거 완전 감동 먹겠는데? 미술관에서 프로포즈했어. 야. 이것도 보면 이 뮤직비디오에서만 단정해서 보면 결혼하는 이런 방식이나 문화가 한국이랑 많이 비슷한데요? 수트를 직접 골라서. 오, 우와 우와, 하객을 이렇게 입장을 시키는 거야? 결혼식 하객을? 아, 재밌다 이거. 이 곡에는 그냥 여러분들 요즘 느껴지는 뭐 코비드-19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행복 그 자체야. 그냥 여러분들 이거 뭐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음악이 따뜻하다. 오, 약간 이런 거 미국이나 이런 데 결혼 문화 아니에요? 그쵸? 한국이랑은 여기서 조금 다른 것 같아. 한국은 이런 파티를 즐길 시간이 없죠. 결혼식 하고 나면 신혼여행 가야 되거든. 뭐야, 결혼식 끝나고 축구 경기도 해. 비트도 이분이 직접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트도 독특해요.
이런 멜로디 있죠. 되게 옛날에 힙합에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소울 샘플링 같은 그런 느낌이지. 따뜻하네요. 너무 따뜻해. 자신만의 바이브가 있어요. 원래 자신만의 바이브가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에 트렌디한 래퍼들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바이브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좀 따뜻하고 변하지 않는 뭔가 휴머니즘 같은 그런 것들을 음악에 잘 녹이시는 분 같아요. 뭐 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를 이 곡에 논한다기보다는 그냥 음악 자체가 주는 따스함이 되게 가득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빡센 음악들만 들어왔어. 이런 것도 한번 들으면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야지 라는 거를 이 비디오를 통해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해요. 이 곡 들으니까 오랜만에 커먼 같은 래퍼들 음악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졌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